설 연휴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방역 현장인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여파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만큼 직원들은 2년째 고향에 가지 못하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선별검사소에는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한번 비춰주세요. 그러시면 링크가 나오실 겁니다. 링크 연결하시면 전자문진표가 나오시는데 거기서 개인정보 좀 입력해주세요. 신원 확인부터 검체 채취까지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진단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곳 한밭종합운동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5명 안팎의 의료진들이 진단검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4개 임시 선별검사소는 정상 운영되며 자치구 보건소는 오전까지 운영됩니다. 하루 평균 천여 명이 방문하는 만큼 설 연휴 기간에도 의료진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계속되는 검사에 힘들기도 하지만 감사하다고 전하는 시민들 덕분에 아쉬움도 잊은 채 방역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계속 막 하루에 1,000명 정도 몰리면은 많이 힘든 부분은 있기는 한데 설 연휴에도 검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임하고 있고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시는 시민분들 때문에 힘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에도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일 3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휴일은 물론 명절 연휴도 반납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도 검체 검사가 진행되는 만큼 말 그대로 365일 비상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휴일, 공휴일 상관없이 365일 밤늦게까지 근무하느라 체력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종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검사하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 기준 최근 일주일 오미크론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대비 약 40%.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 하루 평균 2천 건이 넘는 검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직원들은 피로가 많이 누적됐지만 신속한 판별을 위해 가족과의 만남은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벌써 5번의 명절을 코로나 검사 비상근무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가끔은 이제 가족들, 부모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고 했던 시간들이 무척 그립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변이 확인 검사를 위해서 그날 검사한 확진자가 나오면 또 바로 이어서 변이 확인 검사까지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검사를 끝낸다라기보다는 검사가 끝날 때까지 저희 업무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하루의 일정은 검사가 끝나야만 종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걱정이 되는 건 그 제한된 전문 검사 인력으로 저희들이 그리고 지난 벌써 2년 반여 시간 가까이 지속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사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누적된 피로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새해의 기쁨도 잠시 연휴마다 반복되는 확산세에 방역 현장 인원들은 오늘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다음 명절에는 모두가 고향에 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명절에도 끊임없이 저희가 코로나 검사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은 또 그런 시간들을 가족들과 일상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도 계속해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모임을 자제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모임을 하더라도 최소 인원으로 모이시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료소 방문하셔서 검사드리기를 권고합니다. 명절에 고향에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코로나가 다 끝나서 내년 명절에는 모두가 고향을 방문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연휴가 이어지는 설 명절. 연휴마다 반복되던 대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 현장 인원들은 여전히 최전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CNB 뉴스 정원기입니다.